얼마 전 순청사로 이전한 중부고용노동청이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 상생,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과 경기, 강원 3개 지역 내 사업체 65만 개, 근로자 549만 명의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용청이 청사 이전의 즈음에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새 비전은 내일의 일자리, 상생의 노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입니다.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취업 지원, 산재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이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겠습니다. 일하는 현장이 기쁘고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꾸리도록 돕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은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는 인천, 경기, 강원 지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관계자 등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실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노사 관계자들은 새로운 비전 선포를 축하하면서도 저성장 저출산 대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당국과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